성급했다.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. 좋은 영향은 아닙니다. 더 많이 힘들어지신다라고 보여져요. 이번에는 네. 제가 전 대권 주자의 네. 사주를 가지고 왔는데요. 이재명 씨입니다. 지난번에 한번 뵌 것 같아요. 그죠? 네, 맞아요. 근데 네. 그때는 대선 주자였고 지금 현재는 시의원이니까 네. 뭐 다른 게 더 나올까 해서요. 우호 세력과 반발 세력이 있겠죠. 네, 이번 행보에 대해서. 그쵸? 네. 근데 조금 어찌 보면 약간 이제 성급했다 네, 라는 것도 있고 그때 제가 그 얘기 했었을 거예요. 올해는 수가 참 사납다. 내년이 조금 더 낫다. 그리고 3-4년 정도는 계속 빛을 보기 어렵다 라는 얘기도 했었고요. 뭐 사주가 바뀌진 않을 거니까 맞잖아요. 네. 근데 또 이렇게 변수가 생기면서 더 좋은 영향이냐 안 좋은 영향이냐 뭐 이런 차원인 것 같은데 근데 예 그분한테는 좋은 영향은 아닙니다. 예, 어떻게 보면은 이번 행보로 인해서 다음 대선 그거를 이제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. 아 진짜요? 예 그렇게 보여져요. 물론 뭐 더 전문가분들은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셨겠지만 외려 그런 수 있다. 그리고 그때도 아마 그랬었어요. 이분이 이제 관제운이 쉽게 풀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. 그래서 이번 행보로 인해서 더 이분이 힘을 얻거나 세력을 얻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외려 조금 더 예, 더 많이 힘들어지신다라고 보여져요. 그러면은 다음 그래서 아마 대권 주자가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. 솔직히 말하면 민주당의 대권 주자가 예 바뀔 수도 있죠. 예. 그렇다면은 이재명 의원님이 지지율이 지금 현재도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닌데 네. 더 떨어지신다는 얘기이신 거죠? 지지율을 떠나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견제가 더 심해지겠죠. 왜냐면은 이분은 지금 지지율이 지금 당장 좋아봤자 보다는 뭐랄까 여기 땅 있을 때 그때가 중요한 거잖아요. 그렇죠. 네, 지금보다 약간 더 저자세고 약간 움츠리고 더 이제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될 때고 약간 이럴 때인 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조금 시기상조지 않나 네, 그런 면이 있고 운으로 봤을 때도 좀 그래요. 운으로 봤을 때도 이분이 막 아직까지는 이제 모든 게 자유롭고 모든 게 편안한 운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좋자고 한 행동에도 자꾸만 뭐가 따라붙는단 말이에요. 네. 한마디로 얘기해서 작은 것 때문에 큰 거를 놓칠 수 있는 네, 그런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. 나중에 나의 수그림은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었다 하고 땅 하고 나타날 수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? 이분이 이제 신변이 안전했을 때 얘기죠. 신변이 위험해요? 안전했을 때 얘긴데 이제 관제운이 아직 운으로 봤을 때 이분이 자기 사주에서 관제운이 아직 벗겨질 때가 아니라서 그래서 그게 조금 많이 불안하다 이 말이죠. 예, 많이 불안하죠. 예, 그래서 뭐 이번 행보가 물론 지지하는 쪽에서는 너무나 예, 뭐 좋다 통쾌하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정말로 이제 깊이 생각하고 이렇게 한다면 외려 조금 이제 성급했다. 예, 조금 시기상조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. 예, 그랬을 때 아직까지 이분의 운도 그렇게 펼쳐지지가 않았단 말이에요. 아직은 더 있어야 돼요. 예, 그랬으니까 좋은 거보다는 안 좋은 영향이 이제 운 네, 결과론적으로 나올 수 있다. 가장 큰 타겟이 될 수 있죠. 네. 척결 대상 1순위 뭐 이런 뭐 아무튼 가장 큰 타겟일 수 있어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외려 내가 타겟점에 들어서면은 오히려 더 활동이 어렵잖아요. 그런 차원에서 예, 조금 이제 아쉽다는 얘기죠. 예, 물론 이제 뭐 사람마다 자기가 정치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이제 아무리 부부 사이라도 또는 부모 자식지간에도 정치 사상과 종교 사상이 다르면 살 수가 없대잖아요. 그죠? 예, 그래서 저 역시도 좀 약간 제가 선호하는 그런 게 있는데
근데 어찌됐든 이제 의원이 되셨다고 하셔도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또는 지지자들이 바라는 만큼의 행보는 나올 수가 없다. 더 이상은? 예, 쉽지 않을 것이다. 예. 그러면은 그 운을 다시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전환점은 또 언제 생길까요? 전환점이라 조금 솔직히 말해서 이미 좀 늦었죠. 그래요? 그래도 좀 이거 못 잡으면 이제 끝이다 이런 시점? 그러기에는 예, 많이 왔다 싶죠. 예, 멀리 왔다. 예, 그렇게 보여져요. 예. 솔직히 말해서 이제 이 다음 행보에서 꼭 자기가 이분께서 이뤄야 될 게 있었다면은 신중하셨으면 더 좋았다. 예, 그렇게 보여지죠. 예, 문이 100%는 아닙니다. 그렇지만 무시할 수도 없잖아요. 예, 그렇기 때문에.